안녕하세요. 동국대 사학과의 최연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안양사의 초기 역사에 대해서 중초사와 안양사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신라시대에 만든 당간지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간지주에 쓰여져 있는 글자의 그 탁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아래쪽에 그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중초사라고 하는 글씨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원래는 중초사였던 게 아닌가, 신라시대 중초사였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안양사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는 고려시대의 기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곳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이곳의 이름이 안양사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초사와 안양사는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은 현재 안양사의 위치를 그 항공사진으로 찍은 건데요. 잘 보시면 왼쪽 아래쪽에 아까 보셨던 당간지주 표시가 있습니다. 지금 그 당간지주가 서 있는 곳이고요. 그 위쪽에 아까 보셨던 안양사라는 글씨가 써 있는 기와인데, 그 아마 기와가 저쯤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양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이고요. 그런데 화면에 오른쪽 위쪽에 보시게 되면 귀부가 있습니다. 귀부는 현재도 지금 저곳에 있는 사찰 대웅전 옆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도 원래 옛날의 안양사는 지금 저 당간지주에서부터 저 위쪽에 귀부가 있는 곳까지가 다 안양사 영역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큰 본찰은 아래쪽에 당간지주나 기화가 나온 그 건물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러나 저 산 위쪽에는 원래 이 안양사에 계시던 스님의 어떤 일생을 기록한 그 스님을 위한 탑비가 세워졌던 어떤 탑비전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아까 중초사라고 하는 글씨가 쓰여져 있는 당간지주를 다시 한번 보시면 현재도 지금 이 안양박물관 입구에 보면 저 당간지주가 있고요. 그 중에 그 글씨가 쓰여져 있는 부분의 사진입니다. 글씨가 이 사진으로는 뭐 잘 보이지 않아서 마치 이집트의 무슨 로제타성 같은 그런 분위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여기 어떤 글씨가 쓰여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아까 글씨가 쓰여져 있는 부분의 그 탁본 사진, 그리고 그 탁본 사진에 기초해서 판독된 내용을 적었습니다. 위쪽에는 판독된 한문이고요. 아래는 그것을 번역한 내용입니다. 번역문을 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붉은 글씨로 표시했듯이 아까 처음에 보신 것처럼 첫째 줄에 중초사라고 하는 글자가 나와 있고, 그래서 현재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는 보력 2년, 이게 이제 826년입니다. 보력 2년 8월 6일 날 신축일에 중초사 동쪽 승학, 아마 이 근처에 있는 어떤 그 작은 산봉으로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승학에서 돌 하나를 갈라서 둘을 얻었다. 같은 달 28일에 두 무리가 일을 시작했고, 9월 1일에 이곳에 이르렀으며, 아마 지금이 안양사겠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827년 2월 30일에 완성했다. 이런 공사 과정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그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대부분 스님들입니다만 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현재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은 통일신라 시대 때는 중초사였다가 고려 시대 때는 안양사로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간지주를 만들던 826년 무렵에는 이 사찰의 이름이 중초사, 아까 읽었던 부분이죠. 826년 8월달에 중초사 동쪽에서 이제 돌을 구해가지고 돌을 나눠서 작업을 했다, 이런 내용. 입니다. 그런데 후대 자료에 보면 다 안양사입니다. 그래서 동국여지 승남, 바로 이 금천현, 이 금천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안양, 또 서울의 관악구, 시흥구, 경기도 시흥시 이런 곳들을 포괄하는 지역이죠. 그 금천현의 그 사찰에 대한 기록에 보면 안양사, 그래서 안양사는 삼성산에 있고 그 절 남쪽에 고려 태조가 세운 7층 벽돌탑이 있고, 또 김부식이 지은 그 비명 이 있는데 글자가 잘 안 보인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또 조선 후기의 청장관 전서라는 책에도 보게 되면 금천 안양면, 지금이 안양시죠, 금천 안양면에 연불암 아래 깨진
안양사 비가 있다. 그래서 조선시대 자료에는 모두 이곳이 안양사이고 그건 고려 초, 고려 태조 때에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관련돼서 그럼 안양사가 언제 처음 만들어졌는가 하는 전승을 보게 되면 고려 말기에 유명한 학자인 이숭인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이 안양사 탑을 중수할 때의 그 기록에 보게 되면 옛날에 고려 태조가 반항하는 자들을 정벌하려고 행차할 적에 이곳을 지나가다가 산 머리에 구름이 오색찬란한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사람을 시켜 그곳에 가서 살펴보겠다. 그랬더니 그 구름 아래에 능정이라는 이름의 노 스님이 계셔서 그분과 이야기를 해보고 마음이 맞아서 이곳에 절을 세운 것이 안양사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려 때는 이제 안양사, 이거 그전엔 중초사이겠구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아까 나왔던 능정 스님에 대해서 또 자세한 기록이 나옵니다. 아까 신라 말에 뭐 이곳에서 수행했다 그랬는데 고려 중기에 유명한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이곳에 와서 능정 스님을 위해서 지은 시가 대각국사 스님의 문집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처음 나라 세웠을 때 교화를 펴시니 역대 임금님들이 높이 받으셨다. 그 다음에 그 스님의 승방에, 그 돌아가신 지는 한참 됐지만 승방에 여전히 그 스님이 남긴 글이 있으니 스님의 가르침이 이제 감춰졌다가 다시 드러나게 되었다. 이런 시를 지었고 거기도 설명을 붙이기를 그 대사는 신라에서 고려로 찾아와 중용되고 또 불교의 중요한 일을 맡아봤다. 고려 초에 그랬단 얘기죠. 그러다가 돌아가신 후에 977년에 국가에서 도승통이라고 하는 아마 당시 불교계의 제일 높은 그런 지위를 주셨다. 그래서 그 도승통이라고 하는 그 물론 돌아가신 뒤입니다만은 그런 것을 그 임명하는 문서를 가지고 안양사로 그 사신이 와가지고 예를 갖춰서 시우를 올렸다. 그리고 대학국사 스님이 찾아왔을 때에는 스님이 머물던 방에 여전히 열반 경론을 비슷한 많은 문헌들이 전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귀부, 이 귀부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시대 이런 귀부에는 대체로 그 사찰에 머물던 고승의 행적을 기록한 탑비가 건립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에 비석은 없어졌지만 아마도 어떤 고승의 탑비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안양사의 역사로 볼 때 여기에는 아마도 아까 살펴본 능정 스님의 탑비가 세워져 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는 안타깝게도 그 탑비는 사라졌고요. 그 최근에 이쪽은 발굴을 하지 않아서 최근은 아니고 이전에 아주 오래 전에 몇 개 그 비편이 수습돼서 몇 개 글자가 알려진 정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통일신라 시대는 중초사, 그러다가 고려 시대 안양사로 바뀌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는데. 실제로 사찰의 이름이 바뀐 사례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느 때 사찰 이름이 바뀌는가 하면 그 전에 있던 사찰이 쇠퇴하고 낡고 잘 전해지지 않다가 후대에 다른 분들이 와서 크게 다시 사찰을 짓는 거, 그걸 보통 중창이라고 합니다만은 중창을 하게 되면 그 중창할 때의 사실을 기념해서 이름을 바꾸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유명한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면 신라 원성왕을 위해서 원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었던 순복사라는 사찰이 있는데 이 사찰을 원래 처음 지었을 때는 곡사라고 했습니다. 곡은 큰 고니새를 가리키는데 아마 사찰의 형태가 고니 같아서 처음에 곡사라고 했다가 그 뒤에 한 100여 년 뒤에 경문왕 때 크게 중창하면서 그걸 기념해서 이름을 순복사, 복을 크게 빈다 이런 이름으로 바꾼 사실이 최치원의 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금도 유명한 하동의 쌍계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만은 쌍계사의 원래 이름은 옥천사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샘물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샘의 이름이 옥천여서 옥천사 그랬는데 역시 신라 말에 진감선사가 크게 중수하고 이름을 쌍계사라고 지었다 하는 것이 현재 그곳에 남아있는 진감선사비에 기록되어 있죠. 또 유명한 사례로는 순천의 그 송광사, 아주 유명한 사찰이죠. 우리나라 삼보사찰의 하나인
송광사도 원래 이름은 정혜사, 그러다 다시 수선사 이랬다가 고려 말에 가서 원래 그쪽에 산의 이름이 송광산이었기 때문에 산의 이름을 따서 송광사라고 부르고 그 대신에 산의 이름을 조계산이라고 바꿔서 현재는 조계산 송광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사찰의 이름이 바뀌는 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종종 보이는 겁니다. 유명한 중국의 당나라 측천무후가 건립한 순복사, 아까 신라 원성왕을 위한 절과 이름이 비슷하죠. 이 순복사는 측천무후가 자기 아버지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은 절인데 처음 지었을 때는 자기 본인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고향이 중국의 태원 지방이기 때문에 태원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 아버지가 위국공이라고 책봉이 되니까 그걸 기념해서 위국사라고 했다가 측천무후가 나중에 자기 자신이 황제가 됐거든요. 황제가 된 다음에는 순복사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또 명나라 유명한 영락제가 지은 그 대보은사라고 하는 사찰도 원래 이 사찰은 영락제가 명나라의 그 처음 수도였던 남경 난징에 그 천이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황실의 원차를 크게 다시 짓고 이름을 대보은사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또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의 유명한 동대사 도다이지의 경우도 원래는 그 동대사가 있는 곳의 산의 이름이 금종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금종산방, 금종사 이렇게 하다가 8세기 중엽에 일본 왕실의 원찰로 크게 중창하면서 이름을 동대사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사찰의 이름이 이렇게 중창을 하면서 바뀌는 것은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중초사나 안양사 중에서 안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불교 용어로 극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안양세계 그러면 죽은 사람들이 이제 사후에 가는 극락세계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불교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실제로 안양사라고 하는 사찰은 여러 지역에 나타납니다. 제가 동국여지 승람이라는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거기에 안양사가 보이는 지역이 경기도에만 해도 경기도 이천, 그 다음에 포천, 그리고 교동, 교동은 지금 강화도에 소속되어 있죠. 교동. 이런 곳에 다 안양사가 있었고요. 충청도에도 지금 충청북도 옥천, 또 경상남도의 진주, 황해도의 문화, 지금이 아마 황주 쪽입니다. 또 함경도의 덕원, 또 평안도의 중화, 바로 평양 남쪽, 그 다음에 정주, 이건 평안북도 쪽. 이런 곳들에 안양사라는 사찰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동국여지 승람에 보이지 않지만 강원도 철원의 보계산에도 유명한 안양사가 있어서 그곳을 놀러가서 사람들이 안양사에서 남긴 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나 일본에도 안양사라는 사찰은 곳곳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불교계에서 안양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의미니까 안양사는 여러 곳에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양사하고 달리 중초사라는 이름의 사찰은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외국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어느 사찰, 절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곳의 지명을 따거나 아니면 어떤 불교 용어, 아까 안양 같은 또는 그 사찰 건립과 관련된 어떤 전설과 관계된 사람 이름이라든지 동물 이름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중초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만은 불교 용어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 글자 내용으로 봤을 때도 이걸 어떤 지명이라든지 사람 이름이나 이런 걸로 조금 보기에는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중초사가 정말 사찰 이름인가?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당간지주에 있는 명문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당간지주의 명문 문장은 순수한 한문이 아니고 이 한자로 표현했지만 우리나라 말, 우리말의 어순과 표현을 반영한 이걸 보통 한국식 한문이라고 합니다. 아마 요즘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거는 한국식 영어, 콩글리시죠. 영어는 영어지만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 들으면 이해할 수 없는 영어 단어를 하지만 단어의 순서 같은 것들이 좀 뒤바뀐다든지 하는 그런 것처럼
옛날 한문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문에 다 익숙한 게 아니니까 한자로 표현하긴 하지만 어순이 우리식 어순 또는 표현이 우리말 표현. 예를 들면 제가 거기 붉은 글로 표현했습니다만은 일석분이득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돌 하나를 나누어서 둘을 얻다. 현재 그렇게 해석되고 있는데 이걸 원래 한문으로 해석하면 영어나 한문은 다 동사가 앞에 와야 되니까 나누다라고 하는 분자가 사실은 목적어인 일석 앞에 와야 됩니다. 근데 일석분, 그건 이제 한국 사람은 이해하겠죠. 돌 하나를 나눴다. 그러나 아마 중국 사람에게 보여주면 이상하다 할 겁니다. 그 아래도 마찬가지죠. 작초, 암 뭐 이런데 이거 처음 시작하다인데 이것도 처음 시작하다면 당연히 초가 앞에 와서 초작. 영어나 한문이나 다 부사가 동사 앞에 와야 되는 거죠. 좀 이상하죠. 또 차처지 이곳에 도착하다. 이것도 도착하다 동사가 앞에 와야 되니까 지가 먼저 와야 되는데 좀 이상하고 그 뒤에 료성지 또 마쳐 이루다. 뭐 우리말로는 다 일을 마쳐 끝냈다 이러면 되지만 역시 한문으로 하면 마치다라고 하는 료가 뒤에 와야 됩니다. 성료가 돼야 되니까 뭔가 좀 이상한 한국식 한문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도 절주통, 주통은 다시 승려의 어떤 직책이지만 절은 이건 우리말 표현으로 지금, 이때 이런 식의 우리말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단간지주는 이렇게 한국식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초사 부분도 혹시 한국식 한문의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보면 지금 중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식 한문에서 어디 어디에라는 의미로 우리말의 조사로 종종 사용되었던 글자입니다. 또 초라고 하는 것도 아까도 봤습니다만은 처음에 또는 언제부터라는 의미의 부사로 한국식 한문에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제가 하나씩만 들었습니다만은 유명한 단양적성비에 보면 몇 년 몇 월 중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몇 년 몇 월에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 아래에는 창녕에 있는 인양사에 있는 그 인양사 건립에 관련된 비문인데 거기도 보면 신해년 초, 경인년 지간 그래서 이때 초는 신해년부터 경인년까지 이때 초나 지가 부사로 사용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본 것처럼 현재 이 단간지주 명문에도 초가 부사로 사용된 아까 그 작초 이런 거죠. 처음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중초라는 것을 한국식 한문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석해 보면 아까하고는 조금 다른 해석이 됩니다. 보력 2년 826년 8월 6일 신축일에 처음 절 동쪽 승학에서 돌 하나를 나누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중초사라고 하는 것은 사찰의 이름이 아니라 공사가 처음 시작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이 단간지주 명문 전체를 새롭게 판독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판독에서는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두 번째 줄에 제가 붉은색으로 표현했습니다만은 아까도 나왔던 일석분이특이라고 돼 있는 부분인데 그걸 해석하면 그 돌 하나를 나누어 둘을 얻었다. 또 뭐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조금 해석이 어색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이도 작초엄 그래서 두 무리가 도는 무리란 뜻이죠. 두 무리가 일을 시작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온 엄은 이건 무엇을 가리다 이런 게 되는데 잘 해석이 안 되고 기존의 해석에도 이 글자는 그냥 해석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글자를 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전에 득이라고 읽었던 글자는 글자는 자세히 보게 되면 오른쪽 윗부분에 이런 표시가 있고 거기 점이 하나 찍혀져 있는 이런 형태인데 그런 글자를 좀 제가 여러 자료를 통해 찾아봤더니 지금 그 아래 나오는 것 같은 겁니다. 그 지금 아래 글자 오른쪽 부분에 보면 이렇게 하고 점이 있고 그 아래 이제 흑토가 있는데 저 글자는 그 아래에 있는 그 글자인데 이거는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인주자입니다. 이 주인주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옛날에 그 등잔,
등잔에 불을 피우는 그 등잔의 형태를 그 상형한 글자고, 원래는 주인주자는 등잔에는 불을 피우는 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등잔과 등잔에 있는 심지를 상형했던 것이 현재 주인주자입니다. 그 주인주자는 지금 우리가 주인이라는 뜻으로 쓰지만 원래 고대에는 등잔의 심지를 의미하는 글자였고, 그것이 나중에 의미가 변하면서 주인주자가 되었고, 그 위에 있는 글자는 그 옆에 나무목이 붙어있는 우리가 기둥주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간지주에 있는 저 글자는 득자, 얻을 득자보다는 그 나무목변에 주인주자가 있는 기둥주자가 아닐까라고, 그 글자가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가리다라고 하는 엄자, 이 글자는 정말 잘 보기 어려운 글자인데 이 글자도 비슷한 글자를 찾아보니까 아래의 글자들을 좀 찾았습니다. 이 글자들은 우리가 역시 잘 아는 갈것자입니다. 갈것자는 원래 큰 대자 아래에 약간 사람 발자국처럼 돼 있는 그런 것을 표현한 겁니다. 사람이 뭔가 이렇게 떠나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글자였는데 그 엄자보다는 오히려 갈것자에 가깝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글자를 그렇게 다시 읽고 해석하면 이 명문은 다시 읽어보면 역시 826년에 신축일에 가운데 중자가 언제, 그 다음에 청, 절 동쪽 승학의 돌 하나를, 그 다음에 두 기둥, 그러니까 단순히 둘을 얻었다가 아니라 두 개의 기둥으로 나누었다. 그러면 현재 당간지주가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두 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도 내용이 잘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같은 달 28일에 두 도와,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이 도 작의 작을 무엇을 하다 그랬는데, 이거는 육행에 보시게 되면 육행에 도상 둘, 이래서 이 도의 우두머리 이런 뜻입니다. 도의 우두머리는 두 사람인데 지생법사와 진방법사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온 작상도 이건 작의 우두머리 순환법사니까, 그럼 이 도 작도 바로 두 도와 하나의 작,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 도와 하나의 작, 어떤 공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집단인 것 같습니다. 이 두 도와 작이 처음 가서 그래서 9월 1일에 이곳에 이르렀다. 이러면 이것도 좀 더 자연스럽죠. 그 어디 가서 이르렀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니까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정미년 2월 30일에 아까 본 것처럼 맞춰 완성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이 공사에 관여된 사람들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이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육행의 도상과 작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리더, 두 개의 도, 하나의 작의 리더들을, 이 사람들이 다 스님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에 나타난 공사 과정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아까 그 부분 읽었던 부분이죠. 그걸 조금 알기 쉽게 아래에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826년 8월 6일에 처음 절 동쪽 승학의 돌 하나를 두 개의 기둥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그달 28일에, 그 한 22일 정도 지난 뒤죠. 그러니까 먼저 돌을 나누고 두 도와 작이 처음 출발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9월 1일에 이곳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월 30일에 공사를 마쳤다. 그럼 이제 생각해 보면 9월 1일부터 2월 30일까지는 뭔가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8월 6일에 돌을 기둥의 형태로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뭐 아마 이쪽에, 이 지금 안양사 근처에 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아마 그것을 작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8월 28일에 어디에선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오는데 한 2, 3일 걸린 거죠. 8월 28일에. 물론 이거 음력이니까 요즘처럼 8월이 31일이 아닙니다. 8월은 29일이니까 29일, 그리고 9월 1일, 이틀 정도 걸려서 왔다. 그러면 이 근처는 아니고 꽤 떨어진 어디에서 온 것 같습니다. 이도와 한나의 작이 와서.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여기서 공사를 하는데 6달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니까 6달 동안. 자, 그럼 무슨 공사를 이 사람들이 6달이나 했을까? 단순히 당간지주를 다듬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당간지주와 관계되는 당간을 만드는, 당간은 이제 옛날에는 다 철로 만드니까 당간을 만드는 공사였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것도 6달은 좀 너무 많이 걸리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대대적인 뭔가 이 사찰을 좀 만드는 공사가 있었을 게 아닌가. 물론 뭐 자세한 건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 당간 지주나 당간을 포함한 어떤 대대적인 공사에 이 사람들이 참여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본 것처럼 현재 안양박물관 입구에 있는 이 당간 지주는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안양사의 가장 오래된 유물이고, 이 당간 지주 영문은 당시 사찰의 공사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신라 시대 때 한자로 우리말을 표현한 아주 중요한, 그 어떻게 보면 국어와 관계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명문에 나오는 중초사라고 하는 표현도 지금까지 사찰 이름이라고 생각했지만 공사 과정을 설명하는 한문 표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당간지주는 중초사지 당간지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중초사가 사찰 이름이 아니라면 안양사지 당간지주로 우리가 다시 이름 붙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당간지주와 그 명문을 통해서 신라 때 이곳에 사찰이 있었음은 알 수 있습니다. 826년 무렵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사찰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원래부터, 즉 신라 때부터 이름이 안양사였을 수도 있고, 혹은 다름이었다가 고려 때 크게 중창하면서 안양사로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안양사에 남아있는, 안양사 토에 남아있는 그 중초사, 안양사, 이런 두 개의 명문 자료를 설명드리면서 원래 이곳의 사찰 이름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